하신 거였죠? 네, 오늘 요리 배우러 오셨는데요. 요리! 네. 요리 해보셨어요? 아, 저는 실질적으로 저기 라면하고 후라이밖에 할 줄 모르겠어요. 네. 아, 그럼 어떤 거 요리를 좀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좀 간단하고 네.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한식 종류이면서 좀 이렇게 그 건강식으로 좀 해주면 더 어떨까라는. 한식 종류이면서 건강식, 건강의 균형을 다 맞추는 영양식이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라면이랑 달걀 후라이만 하실 줄 아는 분이 하시는 음식이죠. 그렇죠. 아, 그러면 떠올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건요, 견과류 쌈밥과 닭가슴살 장조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걸 닭가슴살을 한 조각씩 놔둡니다. 빨리 신속하게 삶아지게 하기 위해서 코를 한번 뜰게요. 네. 닭가슴살을 다 넣어줄게요. 청주를 한 두 스푼 정도 넣고요. 네. 이렇게 요리한 것도 처음이죠? 네. 당연히 처음이죠. 앞치마 입은 것도 처음이죠? 처음이죠. 귀엽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아이고, 아이고, 엉성해라. 차를 처음 잡아보시죠. 그러니까요. 쌈장이 두 스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쌈장에다가 견과류를? 찍기 좋게 식을 동안 해소를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파는 4cm 정도 되게 크게 써시면 돼요. 네. 네, 파를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꽈리고추가 들어갈 텐데, 꽈리고추는요, 국물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포크로 몇 군데 찔러서 구멍을. 이제 팁이네.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몰랐네. 미워하는 사람. 제가 사실 왜 이렇게 안 뵐까 이런. 저도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적으시군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저희 아내가 하면 아마 무지하게 찔릴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닭가슴살, 꽈리고추, 장조림만 반찬이 나오고 있어요. 식은 것 같아요. 네. 이걸 찢어주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닭가슴살을 넣을게요. 이제 채소를 넣고 싶은 채소들을 넣었습니다. 버섯 넣고요. 파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장조림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가슴살 큰 거 두 쪽을 넣었어요. 간장 자, 4스푼 넣었어요. 설탕을 딱 깎아서 한 스푼만 넣어줘요. 깎아서 한 스푼. 저게 비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네. 너무 짜지거나 맞아요. 너무 싱겁거나 맞아요. 그래서 좀 비리인 경우도 있어요, 잘못하면. 마지막에 불 끄기 한 3분 전에 네. 꽈리고추를 넣고 뚜껑을 닫고 3분 있다가 불 꺼버리면 됩니다. 네. 아.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데. 쌈밥을 예쁘게 한번 놔볼까요? 네. 여기다가 뭘 넣느냐? 참기름. 아, 참기름. 한 두 바퀴만 돌리면 돼요. 아, 두 바퀴요? 네, 두 바퀴 요 정도만. 소금을 이렇게 조금만. 네. 맛있겠다. 저기다 장조림 딱 올려가지고 밥 비벼서 먹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예쁘게 녹기만 하면 돼요. 숟가락으로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예쁘게. 한 반 티스푼 정도. 맛있겠네요. 여기 와서 요리를 배워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이 정리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리고 이게 반찬으로. 반찬으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정말 놀랍네. 감사합니다. 제가. 먹는 거 아니죠? 먹는 거예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그. 제 와이프가 그동안에 힘들게 음식했던 거와 또 제가 이거를 원장님을 통해서 배워서 식구들한테 해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감정이 굉장히 복돋거든요. 아무튼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감동하셔서 저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나야.
내가 이 요리를 들고 있어서 놀랍지? 사실 이 요리를 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 자기가 주방에서 얼마나 힘들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를. 오늘 내가 이 음식을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마음으로 만들었어.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네. 자, 남우주연상 한광후. 왜냐면 그 아까 눈물 연기가 기가 막히네요. 아, 눈물 연기가 아니죠. 창피합니다. 실제로 이게 우러나서 나오셨는데 순간 막 혼자 북받치셨어요. 예. 자, 저희가 그 직접 만드신 요리를 또 스튜디오로 이렇게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서 이게 이제 저희를 위해서 가져오셨지만 네. 아내에게 그 이후에 요리를 해 주셨나요? 해 드렸죠. 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했어요? 똑같은 예. 걸? 예. 아내 반응.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시죠?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니야.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 요리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전혀 한 번도 없죠. 없죠. 결혼생활 얼마 됐어요? 지금 24년째 하고 있죠. 근데 24년 만에 요리를 처음 했으니 아내가 이거 믿기겠어요? 그렇죠. 안 믿기지. 아. 자녀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기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들들은 뭐라고 그러던 거야? 똑같은 반응이죠.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구나. 네. 예. 자,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맛이 어떨까 되게 궁금한데.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한 바퀴 돌리고 오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아, 이거 내가 먹어보고 맛을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 아니, 그리고 김이상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기 한 먹어보고 이상한 거 저분들 들으면 이거 실례, 실례. 먼저 먹기 쉽지 않네. 김현정. 마시고. 거기다 이제 반찬으로 그것도 간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안 짭니다. 드시고 보세요. 네. 드시고 두 분 동시에 한번 맛있으세요? 네. 드시고. 감사합니다. 잘 맛있습니다. 아주 뭐라 할까? 상추의 그 신선한 거, 네. 상추의 신선함과 그 견과가 씹으면서 우리 맛있어요. 네. 거기다 또 이제 영양 밸런스도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닭고기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우, 아주 맛있습니다. 저도 이거 네.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네. 저 한공훈 씨가 마음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건 꼭 이걸 먹어보고 맛 표현보다는 마음을 읽는 거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요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 요리가 또 가장 저희 집하고 가깝잖아요.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면은 애들도 보고 네. 애들도 배울 것 같고 네. 저 또한 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요리라는 거는 또 건강식이니까 네. 또 사실 이게 그 요리 연구 선생님이 건강식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 건강과 저 건강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그 한식 요리사 자격증 뭐 이런 거 도전할 생각은 아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좀 싶어요. 실제로? 예. 너무 멋있죠, 그런 거. 우리 남편 기대되네. 뭐 요리 자격증 있잖아, 이런 거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예. 그 앞으로의 그 인생 목표가 또 되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주인공 한광훈 씨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응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